왔다와 서진이가 왔답니다. 오늘은 제주 충문 대포 주상천리를 찾았습니다. 유별나게 엄청난 비가 쏟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데 이미 여행을 나왔습니다.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가든 여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포 주상천리를 찾았습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바다에 내가 휩쓸려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 쏟아지는 비에 제가 휩쓸려가서 바다에 빠지면은 저 파도가 다시 저를 주상천리로 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 이렇게 주상천리 꼭대기 할 걸음 정신없이 주상천리를 직시합니다. 그런데 비가 시야를 가립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런데 보고 있어요. 오히려 운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저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 이 주상천리를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맑은 날에 보는 주상천리와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파도가 저렇게 치는 주상천리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별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파도가 주상천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냥 풍덩해버릴까? 저기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어디 망망대로 그냥 나도 달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상천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문 대포 주상천리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차라리 비가 온 것이 더 좋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행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비가 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밖구석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데 해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주도까지 와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습니다. 그림이 주상천리에 때리는 비와 파도가 오늘의 절경입니다. 아, 이런 그림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와서 주변을 쭉 돌아봅니다. 카메라를 잡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제주 충문 대포 주상천리를 구경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경하였습니다.